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니까 민주당 비명기 위원 몇몇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공동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. 명단도 일정도 윤곽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원래 동네 다니는 옷이 아닌 오늘은 미용실 가서 몰래 머리만 염색하고 많은 거 했는데 이게 동네 방네 소문이나 크지 않나요? 잘 어울리시네요. 아주 뭐에 어울리냐고 그게. 아, 이 대한구랑 잘 어울리시네요. 12월 말까지가 네. 총선 앞두고 어떤 정당이 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. 총선 앞두고 지금 이것보다는 좀 바뀌어야 된다. 민주당은 너 예쁘다,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약간 착각을 하거나 말은 아 우리는 뭐 교만하지 않겠다, 겸손하겠다 말은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.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여러 좀 모였고 공동성명 조만간 낼 것 같은데 뭐 의원 몇면도 몇면이지만 최근에 뭐 이준석 신당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 정도에 뭐 신당 창당 얘기를 하는데 비명계도 지금 12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12월 얘기 여러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? 보통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합집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2월입니다. 아하. 왜냐하면 예산 국회가 이제 12월 2일 날 원래 예산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만 처리가 끝나면 이제 사실상 21대 국회는 끝나는 거거든요. 그때부터는 이제 총선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들 12월 달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나 또 총선 기획단 구성이나 등등 그다음에 이번에 인재위원회라고 그 구성을 했잖아요. 본인이 위원장 맡으면서. 맞아요.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닙니다. 인재위원회예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 외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. 왜냐? 내부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. 내부가 많다는 게 뭐냐면 친명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.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친명 체제로 즉 이번에는 정말 온전히 자신의 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확고하게 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개항을 출마도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이제 비명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.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본인이 뜨겁다고 못 느끼면서도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.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끽소리라도 해봐야 되고 뭔가라도 움직여봐야 되니까. 그러게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윤영찬 의원도 여기 이제 합류하는 것이고요. 아마 조만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. 아하. 조만간 아마 뭐 이 북콘서트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요. 결국 이제 비명계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계속해서 이원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안동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비명계 얘기는 어제 오늘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.